목마가렛을 좀 정리 좀 해보려고 해요. 해년마다 새로운 품종이 나오잖아요. 그럼 또 구매하다 보니까 번식을 또 하기 때문에 하원에서 오면 배양토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금방 물이 말라요. 뿌리도 금방 크기도 하고 뭐 실내에서 키우신 분들은 괜찮아요. 하지만 저처럼 이 흙에는 배양토과 노지흙 그리고 영양분 비료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간간이 이렇게 풀이 나오기도 합니다. 로즈 어제 물을 한 번 안 줬더니 적당하게 풀도 털어주고 번식을 해야겠다 하는 애들은 수영에 따라서 잘라줍니다. 동두천이 오늘 32도거든요. 타 지역은 더 높을 수도 있고 대부분 높겠죠. 목마가렛 구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꽃이 작고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가 노란 것도 많고 근데 핑퐁은 뒤집어 보시면 뒷부분이 약간 핑크색이에요. 이름 참 귀여워. 분갈이 할 때는 새로운 흙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흙에다가 비료를 섞어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삽목인데 화분이 크면 뿌리만 자란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. 차이점은 크진 않고 뿌리 자란 다음에 그만큼 꽃이 커져요.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식물 키우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줄. 얘는 썸머. 꽃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롤리즈 마시멜로. 이렇게 보시면 한 번 자르고 새로운 싹이 이렇게 난 거거든요. 롤리즈 마시멜로. 이거는 베이비 핑크. 작년에 꽃볼이 워낙 꽃이 작나보다 원래 베이비 핑크처럼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. 영양분을 거꾸로 집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삽목 농사가 풍년입니다. 이거는 외목들을 키우려고 지지대를 해줬어요. 오늘의 작업. 빨리 물 줘야겠다.